형님 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아낌없이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 노래도 아주 간단하게 잘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안방마님이라는 타이틀을 우리 감독님들이 주셨다고요. 근데 안방마님보다는 열심히 뛰는 우리 품바, 그리고 마른 땅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장마가 져서 뭐 수해를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게 딱딱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면 아주 맛있는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단비입니다. 마른 땅의 단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인의 우리 단비 품바님을 소개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시기가 와가지고요 여기다 의자 나오면요 보따리 쌀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쪽에 앉아 계시지 말고 저희를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의자 갖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언니 니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니. 왜냐면 지금 금방 시청에서 단속반이 왔다 갔었어요. 지금 저 선이 그냥 참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게 그냥 유들 있게 살면 좋은데 여기 선을 나가시 말래요. 요 안에서만 노래래. 바보만 찾지 말고 호래비 좀 찾아봐. 호래비 찾을까? 내가 호래비를 찾아요. 나 여기다 호래비 품고 니다. 아버지 뭐 불러드릴까요? 뭐 신청곡이 있으니까 갖고 나와. 아 그래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지정된 곳이었고 저희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벤치 의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갖다 놓은 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파란 의자, 이거는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요 선만 안 나가면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자꾸 이게 의자가 나가는 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 나라 땅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한다고 신고를 하신다 하니까 참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꽤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맞춰드려야지 내 고집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머 이렇게 노래 한 곡밖에 안 되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주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영상을 왜 안 찍으세요? 찍고 계세요? 우리 착한 언니세요. 착한 언니. 독한 언니인데? 예? 독한 언니. 독한 언니예요? 근데 뭐 오라버니한테는 독한 언니인지 몰라도 나한테는 착한 언니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름대로 간대요. 진짜로. 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미친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진짜 그 이름을 그렇게 지면 사람이 미쳐요. 진짜로. 이름대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름을 예쁘게 짓고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그 사람 이름대로 산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품바님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맹구라고 지으니까 진짜 맹구잖아요. 분장 지어봐나 봐요. 멀쩡해요. 진짜 멀쩡해요. 우리가 못 알아볼, 옆에 같이 와서 밥 먹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멀쩡해요. 진짜로 못 알아볼. 같이 일하는 우리도 못 알아봐요. 맹구님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사진 한번 찍. 사진은 이따 찍지. 뭐 지금 좀 사진 찍지. 사진 찍자요. 맹구님 사진 찍게. 카드 카드로 똥꾸녕금 제 빨리 가서 카드 똥꾸녕 긁고 사진 한번 찍어. 자, 자 저기 있는 거 빨리 이만 좀 봐줘요. 예? 반장님 뭐 있냐? 부처 같은 인생? 그래 그래 그거 한번 하자. 자, 자요. 아니야. 자랑스러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이도에 강함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연맹의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가자.
뭐 레퍼토리 바뀌셨나요? 그러니까 어머 왜 그래 흥분했나 봐 나를 보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또? 나 또 공부해야 돼요? 뭘로 바뀌었어요? 해룡포에서 또 이제 뭘 또 다른 거 또 생겼어요? 저 오라버니는요 강마다 함께 오시는데요 참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배워갖고 와갖고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갖다가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꼭 나를 공부를 시켜 공부 숙제를 꼭 주네 요번주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 많이 어려운 노래인가 보다 그래 어려운 노래도 저 몇 번 들으면 해요 비비각시요? 그건 예전에 알고 있던 건데 어머 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빠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아니 신청곡이라고요? 어,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고 그래요? 그런 건 이따가 저기 아름이 나오면 아름이한테 시키세요. 저한테 시키지 말고 저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장구 하나 세팅해 주세요. 장구 칠 거예요. 장구 하나 칠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엿은 드셨고 혹시 엿 드셨어요? 계신 분들? 아, 여러분들 저희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사라고 짠하다고 정으로 하나씩 팔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마스크 없으신 분 얘기하세요. 마스크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드릴게요. 자, 오빠는 조금 이제 고장날 때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멀쩡한 것 같은데, 꼭 상태가 저렇게 안 좋아. 자, 준비됐으면 가자.
여기서 나와.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보려고 했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얼른 자. 네. 네가 이거에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알아? 네. 발표
원, 만 원짜리 어디다 만 원은 자동이가 만 원짜리지. 자, 자, 붉은 입술 가봤습니다요. 한번 해볼게요. 차례 처음에. 자, 여러분들 박수 치시면서. 그렇지. 박수. 자, 좋다. 엘리베이터? 그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 임영은 노래? 아, 이쪽에도 앵콜 있어요? 뭐예요? 이쪽에는 또? 여긴 또 엘리베이터는 아니겠지 설마? 오늘은 젊은 날? 그건 할 줄 알았는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거는 어떻게 하지?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임영의 노래 듣고 싶으세요? 나야가라, 아니라 몰라. 나야가라, 어머, 잘한다요, 오빠야. 어머, 노래 잘하네. 즐거운 날이 어떻게, 나야가라는 어떻게 알았대? 알았어, 내가 하고, 그 대신에 언니, 오라버니, 그래, 요거 두 개만 하고, 이제 우리 아름이 나와, 이제. 자, 오늘은 좋은 날 다음에, 오라버니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렷, 겸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요 승질 들어. 어머 아버지 저 주실라고 돈 들고 계세요. 아버지 저 주려고 돈 들고 계세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파란 건 잘 보여요. 잘 보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건 안 몰라도 돈은 잘 봐야 돼. 그건 잘 보여. 자, 지금까지 저는 담비였고요. 자, 우리 아름이가 나올 때 박수와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박수와 함성!